이번에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성희 회장님의 기념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중앙으로 이동하실까요? 존경하는 230만 농업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1118분의 조합장님과 12만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농협이 자랑스러운 60년의 역사로 우뚝 솟는 날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뜨겁고 벅찬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귀한 분들께서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영상으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부겸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인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대한 잔치를 열어야 마땅한 날입니다. 부득이 비대면으로 행사를 대신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축제보다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로 오늘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농협의 60년 역사는 우리 농업인의 간절한 소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협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금으로 내어주신 쌈짓돈과 쌀, 한 톨 한 톨에는 농업인의 소중한 꿈과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꿈은 함께 잘 사는 풍요로운 농촌입니다. 그리고 그 염원은 농업인 여러분이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농업농촌의 눈부신 발전으로 피어났습니다. 우리 농업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며 국민의 풍성한 식탁을 책임지는 생명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은 자연과 생태를 소중히 간직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터전으로 거듭났습니다. 숱한 역경 속에서도 이 땅의 생명을 지켜주신 모든 농업인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농업인의 희생과 헌신은 농협의 60년 마디마디에도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아주셨고 위기의 고비마다 협동의 힘으로 농협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의 자랑스러운 농협을 만들어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 농협인에게는 협동조합 운동가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협동조합 운동가의 개척정신과 불굴의 의지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이끌며 오늘의 농협을 일구어 왔습니다. 1960년대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 정부와 함께 주도한 식량 증산 운동은 우리나라가 주요 양곡의 자급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970년대 농협의 상호금융은 농촌에서 악성 고리채를 몰아냈고 농촌 지역의 양질의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생활물자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비생활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보급 사업은 우리 농업의 현대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되었고 농산물 수익 개방의 거센 물결 앞에서는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인의 생존과 권익보호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농협이 전개한 신터부리 운동, 농촌사랑운동,
그리고 식사랑 농사랑 운동은 농업농촌의 중요 성과와 소중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통, 금융 등 농협의 사업은 항상 농업인과 국민 곁에서 경제 활동과 편리한 일상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협은 언제나 농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노력의 보답으로 저희 농협에게 아낌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한결같이 농협을 성원해 주신 농협인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농협은이 사명으로 농업 농촌과 조직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겨주신 선배 동인 여러분, 그리고 1118분의 조합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만 농협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함께하는 100년은 농업농촌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역동의 100년, 그리고 농업인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희망의 100년이 되어야 합니다. 역동과 희망의 100년으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의 노력이 더 강하게 응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협동정신과 사명감을 드높이고 더 나아가 연대와 협력으로 국민과 사회에 다가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 농촌, 그리고 농협 발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할 세 가지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지향점은 농업인 본위의 농협다운 농협입니다. 농협법 제1조가 말해주듯이 우리의 목적은 농업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시장 환경이 변해도 우리에게 농업인은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과거 한때 농업인보다 농협을 위한 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외부로부터 개혁의 채찍질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원칙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농업인 한 분 한 분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삶은 농협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우리에게 농업인은 떼려 해도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시든 항상 농업인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사업 목적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있음을 기억하며 농업인 가치 경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 번째 지향점은 최고의 혁신 인류 농협입니다.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의 파고가 앞으로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예상하기조차 어려운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한편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와의 소득 격차 등 우리 농업 농촌의 어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우리는 혁신 경영으로 농업, 농촌, 그리고 농협의 대전환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먼저 농업, 농촌 혁신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첨단 정보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 혁신과 국민이 공감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으로 우리 농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의 생활 문화복지 향상, 지역과의 협력으로 활력을 잃은 농촌을 되살리는 데 여러분이 각별한 노경을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농업농촌이 새로운 혁신의 공간으로 달바꿈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혁신으로 농축산물 유통개혁을 강조드립니다. 농업인과 국민들이 가장 농협에게 바라는 역할은 농업인은 농축산물을 제값에 팔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는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유통의 대변화를 선포하며 농업인과 소비자들께 올바른 유통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여기며 지속적이고 흔들림 없는 노력으로 유통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농협금융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디지털금융 분야에도 혁신의 물줄기가 힘차게 흘러야 합니다. 스마트 금융의 편리함과 기술 진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소비자를 비대면 금융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위기이면서 한편으로는 몇 단계를 한 번에 뛰어오르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자신감을 더해 최고의 농업금융을 만드는데 모두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혁신이 조직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혁신이 반복되고 그 반복이 습관으로 조직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조직 문화 혁신에 우리 함께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농협을 바라보는 시각은 관료적이다, 거취를 중시한다, 변화를 두려워한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직 분위기에서는 혁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평적인 소통 문화, 창의적인 혁신 문화, 능력 중심의 인사 문화를 통해 조직의 혁신 영향을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직장을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삶터, 여러분이 능력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희망의 꿈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지향점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존경받는 농협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지고 가치지향적인 소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기업 운영을 의미하는 ESG가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사회의 중요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이 우리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민의 신뢰를 넘어 존경받는 위대한 농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으로 제조, 유통, 금융 등 모든 사업 영역에서 환경을 지키며 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녹색 성장에 힘써 나가야겠습니다. 탄소 중립, 친환경 등 환경 이슈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기본적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결실을 사회와 나누는 일은 우리 고유의 협동조합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협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마음으로 사회공헌과 나눔 활동에도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농협을 있게 한 가장 큰 힘은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입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렴과 윤리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예로부터 60년 환갑을 장수를 축하함과 동시에 또 다른 인생의 출발이라 여기며 매우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기업의 평균 수명이 29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농협은 굳건하게 60년의 역사를 개척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생애 첫 페이지를 시작합니다. 그 의미가 특별한 만큼 우리의 다짐도 각별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 뜨거운 열정과 더 깊은 헌신으로 새로운 희망의 꽃망울을 키워나가길 기대합니다. 농업인 본유의 농협다운 농협, 최고의 혁신 인류 농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존경받는 농협, 이것은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백년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지난 60년의 기적을 만든 높은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함께하는 백년 농협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